안녕하세요. 저 신고하신 분. 왜 이렇게 늦어요? 아, 죄송해요. 오다가 좀 차가 커져요. 어디예요? 저 검은 비닐봉지요. 뭔가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서 나와보니까. 아, 진짜. 또 그거야? 네, 고양이요. 고양이 시체? 네. 한 달 사이에 벌써 10번째예요. 아, 도대체 누가 이런 거냐. 봐, 여기 CCTV 없잖아. 분명히 이동을 잘하는 사람이라니까요. 어머, 그럴 수도 있고. 그러니까 CCTV를 좀 달아달라니까요.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, 진짜. 아니, 그거 저희한테 그러지 마시고요. 구청 가서 민원 넣으세요, 민원. 이런 쓰레기 같은 거는 구청 청소과에 전화하셔서 해결을 하시죠. 지금 그 경찰에 할 소리예요? 아니, 그게 좀... 저희가 저기 구청에다가 잘 신고해가지고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. 네. 빨리 치워주세요. 소름 끼치니까. 들어가세요. 네. 아, 누가 무슨 고양이 시체 처리관인가, 진짜. 선생님, 3개월 전에 펜션 살인났을 때 그때도 그러지 않았어요? 그때? 응. 그때 뭐가 그래? 아니, 그 동네 고양이가 막 죽어나가더니 그 다음에 살인사건 발생했잖아요. 아이, 그런 놈들을 그냥 아작을 내버렸잖아.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. 야, 놈들이... 치과 가서 이빨이나 뽑아. 요즘 야간 진료 하는 데 많으니까. 아이, 뭐 이런 걸로 치과를 가요.